안녕하세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연구하는 요리 연구가 키엄마예요. 맛있는 팥죽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온 식구가 모여 앉아 맛있게 맛있는 동지 팥죽을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맛있는 동지 팥죽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1년 내내 아이들도 좋아하고 모든 분들이 좋아하셔서 팥죽을 만들어서 나누고 즐기고 있어요. 팥은 칼륨이 풍부해 노폐물과 붓기를 빼주고 다이어트에 아주 좋아요. 팥에는 현미보다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회복에 또 너무 좋고요. 기억력을 좋게 해줍니다. 또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고혈압, 당뇨, 혈관 질환 등 성인병을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찹쌀은 위화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촉진해주고 원기를 보충해줘 만성피로, 식은땀, 야노증에 아주 좋아요. 또 비타민 D가 찹쌀에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어서 골다공증을 예방해줘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 찹쌀 이렇게 이거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뼈를 골매운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골다공증에 좋고 비타민 D가 풍부해요. 자, 먼저 팥을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불려줍니다. 팥을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두세 시간 정도 불려줍니다. 그리고 찹쌀도 물에 담궈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불려줍니다. 네, 불린 팥을 냄비에 넣고 1시간 푹 삶아주겠어요. 네, 1시간 정도 푹 삶아졌는데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알갱이가 망각하도록 푹 삶아주면 더 맛이 있어요. 이렇게 알갱이가 전혀 없도록 아주 잘 삶아졌어요. 지금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갈아지고 팥이 이 자체가 가을에는 굉장히 달아요. 너무 부드럽고 잘 삶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믹서기에 넣고 푹 삶아진 팥을 아주 곱게 갈아줍니다. 이 팥 껍질은 사포닌이 풍부해서 몸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푹 삶아서 껍질째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네, 푹 삶아져서 가을 팥은 너무 달아요. 이게 가을 팥은 너무 달고 물을 이게 물의 농도를 맞춰서 너무 이렇게 빡빡하지 않도록 이렇게 걸쭉하도록 미숫가루 정도 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아요.
찹쌀을 넣고 이렇게 하면 좀 걸쭉해지니까 물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아주 곱게 갈아줍니다. 네. 네, 아주 곱게 갈아졌어요. 아주 부드럽게 곱게. 그래서 껍질이 전혀 이렇게 안 보여요. 아주 그냥 액체같이 됐는데, 너무 그래서 이제 찹쌀 넣고 이렇게 하면은 새알 넣고 하면 이게 걸쭉해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반죽이 이게 물을 좀 첨가하는 그 필요해요. 농도를 맞춰서 너무 뻑뻑하지 않도록 미숫가루 만드는 정도로 하면 나중에 걸쭉해지면서 아주 맛있어져요. 네, 이제 새알 심을 만들겠습니다. 찹쌀 가루에 소금을 좀 넣고 소금을 넣고 뜨거운 물을 넣어서 익반죽해야 됩니다. 불린 찹쌀로 하면 1:1 비율로 하고 이 마른 가루로 하면 조금 더 필요해요, 물이.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해서 질어지면 안 되니까 조금씩 해서 잘 아시겠지만 뜨거운 물로 찹쌀 가루에 해야지 찬물로 하면 안 되고요. 익반죽해서 또 맵쌀 찹쌀 섞는 것보다 저는 찹쌀만 하는 게 더 맛있고 찹쌀은 비타민 D가 풍부해서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또 몸에 아주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저는 찹쌀로 해요. 그래서 찹쌀로 하면은 따로 또 가루를 넣지 않아도 아주 맛있어요. 부드러운 새알심 너무 크지 않게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아주 찹쌀이 반죽이 잘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찹쌀로 하면 비타민 D가 많아서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참 좋아요. 맛있어요. 예, 찬물을 냄비에 넣고 불린 찹쌀을 넣고 끓이다가 찹쌀이 약간 퍼지면 새알을 넣어줍니다. 네, 지금 찹쌀이 잘 퍼졌어요. 뜨거워서 튀는데 조심. 네, 찹쌀이 몸에 좋아서 비타민 D가 많아서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요. 또 소화도 잘 되고 찹쌀이 위장에도 좋고요. 네, 세월이 떠오르면
식성에 따라서 소금으로 간도 맞추고 또 단 것을 정하면은 조금 꿀도 넣고 식성에 따라서 맞추세요. 근데 요즘 팥은 꿀을 넣지 않아도 너무 달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배가 고파서 그런지 더 맛있어요. 팥이, 요즘 팥은 너무 달아가지고. 됐어요. 여기다가 잣을 조금 넣어주겠어요. 네. 아유,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너무 맛있어요. 아유, 나눠 먹고 싶네요. 너무 맛있어요. 팥이 달고. 동지 팥죽이 잘 됐네요. 동지 팥죽이 너무 맛있어요. Wow, this is really tasty. So sweet. 너무 맛있어요. 네, 영양 만점, 사포닌이 풍부하고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피로회복에 좋은 맛있는 건강식품 동지 팥죽이 드디어 완성됐어요. 시원한 동치미와 동지 팥죽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